번째는 영미 어문이라는 전공이 있고 두 번째는 영미 문화가 있습니다. 러시아 어문학은 물론이고 러시아 지역학, 동번역,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문화를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 문화, 지역학을 아우르는 4C,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어권 내 문학, 어학, 문화 영역에 역량 있는 교수진을 구성해서 무슨 인문학적 상상력과 IT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실무 능력, 게임 프로그래밍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러시아 ICT 활용 しかしむしろ 私たちの魅力は 日本の歴史と文化 일본 애니메이션론 문화나 지역학 같은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고려를 하고 있어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융합형 프랑스어권 인재를 양성하는데 미국 쪽에서 오기도 하고 유럽에서도 오기도 하고 한 12개의 나라의 학생들이 한국어 학과에서 콘텐츠와 기술을 함께 연마할 수 있는 인문의 역량으로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화와 감성의 시대의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강력한 어떤 미래를 여는 도구고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떤 위상과 더불어서 중국어의 지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스페인어 그러면 보통 스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스페인이 지배했었던 중남미 국가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나라 수로는 가장 많은 나라가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전 세계의 거의 7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대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는 한국어 학과도 있네. 저는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는 아이돌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고등학생 때 경희대학교 때 홍보 영상을 보게 됐어요. 바로 우리의 이웃인 우리가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그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넓은 문을 열 수 있다. 근데 언어만 해가지고는 우리들이 경쟁력이 없고 그들과 같이 어떤 깊이 있는 교류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역사, 그 다음에 문화, 문학 이런 걸 통해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기반들을 깊이 있게 배우고 나누는 사실 경희대학교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학과 공부만 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 복수 전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는 글로벌 문화기술과 영미 문화 전공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어 하나로 뭔가 취업을 하거나 자기의 미래를 그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광학부의 문화관광 컨텐츠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수업들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중국에 가서도 중국어로 경영학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학 전공 교수님도 계시고 러시아 문학 전공 교수님도 계시고 하나의 게임을 같이 다 하고 추리 게임을 다 같이 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나 이전의 이야기들을 창작해서 다른 형태의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뮤지컬을 쓸 수도 있고 대본을 쓸 수도 있고 문학, 역사와 관련한 독과목들도 있고요 중국 영화, 그리고 중국 문학 인문학적 상상력을 IT 기술과 결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은 타 대학과 차별화된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만의 시대를 앞서간 실험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나 다른 학과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도 있고 문화평론가도 계시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한 영어 교육 외국어 대학 내에서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컴퓨터 쪽 그런 쪽과 같이 연결해서도 다전공을 되게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프랑스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이제 해당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춰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러시아 교환학생 파견 예정입니다. 저는 시베리아에 있는 톰스크 지역으로 갑니다. 러시아의 아이스크림이 맛있으니까 아이스크림도 꼭 먹어보고 싶고 또 러시아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얘기도 해보고 싶고 장학금을 받아서 상해로 유학을 갈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도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 지역의 유수의 대학과 연계하여 매 학기 전공연수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국제화 지수로는 탑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만큼 경희대학교와 외국 대학들 간의 교류는 굉장히 활발하게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좀 신기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의 대학교와도 저희가 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다른 프랑스어권 지역에도 학생들을 보낼 계획입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CIS 지역의 자매 결연 대학의 교환학생을 파견할 수 있는 1년 과정, 또 짧게는 6개월. 한국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해외 대학들과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과 학생들은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지금 지난 20여 년 동안 실제 한국어도 가르치는 경험도 쌓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빌어서 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학생들이 갖고 있기도 하죠. Bonjour tout le monde. J'espère que vous allez bien. Je m'appelle Doa et j'habite Paris. 그랑제골 아슈세 파키라고 불리는 학교에서 경영 마스터 과정을 지금 수료 중이고요. 현재는 지금 갭이어에서 에스티로더 EMEA 헤드쿼터에서 마케팅 어시스턴트로 두 개의 향수 브랜드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학교를 돌아간다면 교환학생도 또 두 번 가보고 싶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기회가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 기회들을 정말 제가 적극적으로 좀 더 찾아서 활용하는 학생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 특파원으로 가게 됐던 계기도 어떻게 보면은 외대 내에서 그다음에 영어 영문학과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은 토양을 제공해 줬는데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토양, 인문학적인 토양, 그 다음에 지역학적인 토양들을 배울 수 있었던 외대 활동, 그 다음에 외대에서 공부했던 시절이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이런 환경은 뭐 어느 거랑 비교할 수가 없겠죠. 기자일을 하면서는 당연히 외국어라는 것들이, 아니면 외국에 대한 그런 이해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문과라서 저희 코트라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상하이 무역관, 정저 무역관, 선양 무역관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코트라 신입사원들을 보면은 저희 외대 내에서 서반어학과나 러시아어학과나 이런 그 주니어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지금이 우리 외대 동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코트라뿐만 아니라 이런 공기업들에 있어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제학이나 지역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그냥 외대 전체 모든 학생들이 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이 좀 입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994년도에 외교부에 입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 대사 대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외교관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만약에 대학으로 돌아간다면 한번 외교관 시험 거기에 올인해보고 싶네요. 앞으로 제 꿈이 있다면은 퇴직하기 전까지 다른 나라의 대사직을 수행하면서 훌륭한 지역 외교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1980년 3개 학과로 시작했던 외국어 대학은 이제 7개 학과에 60여 명의 교수 중과 1,600여 명의 재학생을 품고 있는 대규모 단과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장 못지않게 교육, 연구, 국제화 부문에서의 괄목할 만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 전문 인력을 배출해 왔으며, 꾸준한 연구 작업을 통해 국내 인문계에서 최상위권 연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국제화 부문에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대학은 글로벌 인문교육, 창의적인 융합교육, 그리고 사회적 실천교육을 통해서 미래사회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저희 외국어 대학의 문을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